코로나19로 너무 어려운 요즘 내 통장에 100만 원 입금된다면 정말 좋겠죠. 핫한 정책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. 김소통의 1분 정책.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, 프리랜서 중 1에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못 받으셨던 분, 소득이 25% 이상 감소한 분이라면 주목하세요. 20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고 2021년 10에서 11월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. 온라인 신청은 3월 21일에서 29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에서 할 수 있어요. 오프라인 신청하실 분은 3월 24일에서 29일 신분증과 제출서류 지참 후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세요. 지원금은 5월 중순에 받을 수 있어요.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을 이미 받아본 분이라면 이번 5차 지원금 50만 원 받을 수 있어요.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3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. 잠깐 신규 신청자도 기존 대상자도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다른 지원금을 받고 계신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.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참고해주세요. 지금까지 1분 정책의 김소통이었습니다.